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 서인구 일원에 약 415만 제곱미터, 126만 지원생의 마련, 그리고 도내 반도체 산업 혁신전략 마련을 위하여 이상으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 예. 지난 3월 15일 날 그 시스템 반도체. 그러면 이제 이 가트로 많이 알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반도체 기업의 지금 64% 반도체 부가가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그 결실 맺은 혁신 여러 가지 인허가 내지는 절차에 단축해가지고 여러 가지 도와준 역사가 많을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과 국제적인 맥카가 될 것은 믿지 않습니다. 아마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한 메시지는 당시에 서울대학교 총장과 그 당시 원장하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 원장 친구들인 우리 권두배 문제를 사실은 삼성 그 아주 최고 수렴한 과유에 제가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지원 TF에서는 우리 지금 노력 중인 하이닉스와 워싱턴이 큰 역할이 있으니까 함께 우리 지원 TF에서 그런 그릇과 그런 플랫폼 대주시기 무엇보다 우리가 이 노력해서 관계자가 이 삼성 관련해가지고 가장 먼저 능력치 않은 다른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시다시피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향후에 국가 상단 지정을 나눠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제가 삼성 부동산단이나 SK 우리 두 분 부사님 말씀처럼 반도체 경기가 지금 현재 아주 15% 지금 나오고 있고 영인도 지금 6% 지금 나오고 있고 그걸 대상으로 해서 헬리스 클러스터나 이렇게 좀 규모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안정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직원들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영어 규제들 이런 절차들 개구리 한번 뒷다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 개구리! 뒷다리! 네, 이번엔 제가 경기도 반도체 한번 파이팅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 경기도 반도체! 파이팅! 경기도 반도체! 파이팅!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